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디냐면은 두지탄입니다. 네, 설마 제가 놀러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 혼자 왔고 두지탄이 안에 한국 식당이 오픈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초대에 응하러 왔습니다. 가면은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만남으로써 돌아가는 사정들과 이렇게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서로 도움되는 말들도 많이 해주고 해서 저도 이제 가끔이나마 이렇게 모임 자리 같은 거는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기 전에는 진짜 많이 만나서 서로 도움도 많이 받고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 하고 코로나 끝나고 사업을 다시 하면서 약간 이제 그게 뜸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 많네요. 아, 여기네요. 라면 식당이라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이렇게 상차림을 미리 해놓으셨네요. 아직 다 안 오셨는데 속속히 한 분 한 분씩 오시고 계세요. 여기 한국 사장님이 어디 계세요? 어? 한국 사장님. 주방에 아, 사장님이 진짜 요리하시나 봐요, 여기. 직접 하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연락이 주방에. 인사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유튜브 하셨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렇죠. 뭐 빅보이 스토리 아, 하셨나? 안녕하세요. 이 세부 두마게티에서 세부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두마게티에서 세부로 빅보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우리 와이프. 네. 와이프. 맹맹 와이프. 예전에 유튜브 하셨다가 세부로 넘어오셔가지고 원체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유튜브로 이제 안 하시게 됐는데 사업 바쁘면 좋은 거지 뭐. 누구세요? 아니. 네? 아니 우리 글씨가 보이냐? 사람들 치는 글씨가? 이건 라이브가 아니에요. 라이브 아니냐? 네. 이건 라이브가 아니고 이거는 카메라. 인사 좀 해줘요. 무슨 인사와? 아 인사가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진짜. 나는 유튜버 아니야. 이분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 영상이 한번 나왔는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옛날 우리 2층에 오픈 시간 때 오셨잖아. 세부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단톡방 여러 개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 여러 개 하시면서 이렇게 세부 놀러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땡전 한 푼 안 받고 이렇게 열심히 도움만 주고 계시는 분인데 그 예전에 우리 좋은 일 많이 했었잖아. 그럼. 그쵸? 맞지. 우리 옛날에 같이서 세부, 우리 옛날 네가 맞고 막타는 내가 맞고. 예, 옛날 코로나 때 엄청 우리 돌아다녔잖아. 그쵸?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던데. 고아원 어디지? 한국인이 있어 거기? 한국애가? 아니 다 필리핀어. 필리핀어? 필리핀아 필리핀어인데 아 이따가 여기 오셔. 거기에 계신 분? 신부님 오시고. 아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아원 신부님. 아 예. 네. 아 한국 분이셨구나. 앤디 헤어샵. 아 헤어샵. 앤디. 앤디. 필리핀 원 라이? 예스. 아 오케이 오케이. 한국 분인 줄 알았어. 신부님이 참 재밌네. 생긴 거는 신부님 같진 않은데 신부님이죠. 한국에도 몇 번 다녀오셨나 봐. 자랑하시네. 강남. 강남이래요 강남. 별다방 도사가 아코고 대요 비포. 야. 코엑스. 야 yeah, 코엑스 몰. 맞네. I went inside. So many books. 저 갔다 온 덴데. You went there? Yeah. That's where your gifts go.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나 봐. 우리 한 20명 돼 돌아가면서 가는 거야. 2주에 한 번씩. 고아원 애들이 몇 명이나 했는데? 30명. 우리도 한 번씩. 아니. 난 시티에 있다 보니까 막타까지 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나 며칠 전에 봉사활동 갔다 왔어. 우리 시티에서 거기 우리 직원 마을 가가지고 우리 전 직원 가가지고 머리 퍼트 해주고 막 사주고. 근데 막타까지는 힘들어가지고 니네 직원 가는 데는 가고 막타는 힘들어서 못 와? 거리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만 짓밟이지. 차도 막히니까 얼굴도 서로 좀 한번 보면서 심한 예전에는 그리고 인원이 아니 나 혼자만 가면 되는데 우리 직원들 다 같이 가려면 차가 몇 대가 필요한데요. 미리 직원 보아원생보다 더 많아 씨 안 돼.
차를 대절을 해달라고 그러면 가게 그냥 계시고 가위 들고 갈게요. 그냥 계시게. 난 왜 몇 번 왔었어 도대체. 사람. 아 사람 많다. 전에 왔을 때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 사람도 많고 좋네. 와 여기 역시 두지타니는 투영장이 예술이야. 저 배는 아직도 있네. 어 나 저거 말 가짜인 줄 알았거든? 근데 말이 움직이는 거야. 진짜였네 저거. 뭐하노 말 바꿔 바꾸는 거나 보다. 이거 끄는 거잖아. 아 나 이거를 못 보고 말만 봤거든요. 와 나 이 장면을 또 처음 본다. 체인지? 체인지. 아 오이씨 오이 가까이 가지마. 오오 뒷발질 한번 당하면은 날아가잖아. 뼈 부러지잖아 그쵸? 바꾸는 거야. 말 바꾸? 말 바꾸. 야 나 이 장면을 또 처음 보네. 실제로 보긴 처음이다. 신기하네. 조형물이 저기 있지? 그러니까 나도 조형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야 진짜 저거 야, 이거 실제로 보신 분들 거의 없을 텐데 망치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프겠다. 불쌍하냐 왜 이렇게. 와 대박이다. 아멘.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여기 두지타니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있다 보면 한국 음식을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나가려면 꽤 멀잖아요. 여기가 깊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식당인 게 이거 진짜 이거 괜찮네 여기. 근데 나 쿠팡 사장님이 여기 할 줄은 후배도 상담 못해서 모르고 왔어. 나 와서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언제 또 이거 준비해서 네 안녕하세요 세부 엔드입니다. 네 미용실에 도착했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 일로 다들 일하고 있네요 지금. 네, 오늘은 제가 혼자 나눔 봉사를 가려고 합니다. 막탄에 저희 지인들 초대로 인해서 만나고 왔잖아요. 대부분 막탄에 사시는데 매 2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 간다고 하네요. 먹을 거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예전부터 간다고 했다가 사실 막탄이라서 못 갔었거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날은 바빠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왕 이렇게 만나고 했으니까 요번에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러 오늘 갈까 합니다. 직원들이 바빠서 그리고 직원들한테 미리 공지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직원들을 못 데려가고요 저만 혼자 가려고 합니다. 이씨 슬립 아까 알론바 도네이션 갈 거거든? 뭐야? 프리페어 좀 해줘. 어? 도네이션 봐 아까 알론 이거 알론? 어 막탄으로 가야 돼서 시저스랑 체어 봐 원체어 캔 파시브 디바 인사이드 업스테어 봐 원체어 캔 유 브링 다운스테어 저 혼자 가는 거기 때문에 의자도 여기서 하나 가져갈까 합니다. 랄크디스 가위도 챙기고 아 그래 그거 아 혼자 가기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 웨잇 어 네네 투게더? What? Now? 어 Where? 아까 도네이션 알론 도네이션? 응 어? 어 막탄 응 오케이다? 오케이 오케이? Sure? 응 Only you and me 오케이? 오케이 Sure? 응 오케이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선택 간다고 해주니까 고맙네. 제가 오늘 일당 조금 더 챙겨줄게요. 일을 안 하고 가는 거면 커미션도 포기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오늘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도 되긴 하는데 커트하면서 이거 머리 털어주고 그래야지 좀 빨리 끝나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서 한번 어시스턴은 필요는 했었는데 다행히 같이 간다고 하네요. 제일 시아 투게더 갈까? 네디 아 매니저는 오늘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Car open. 아, car open.
논의들 갑자기 시행도 간다고 하네요. 오늘 그렇게 바쁜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네요. 이따 상황 보면 알겠지만 시행도 간다고 하니까 고맙네. 제가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커튼은 저 혼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기 가서 김밥 있거든. 김밥? 김밥? 어. 김밥 두화 바에 두화. 저도 밥을 아직 못 먹었고 저희 직원들도 못 먹은 것 같아서 김밥 사가지고 가면서 먹어야죠. 레디바 너 김밥? 김 사온 거 아니겠지? 샀어? 주? 김밥 하나! 제대로 사왔네. 먹어 이거. 아 비 온다. 레이닝이야. 매진 또 비 안 오다가 가니까 또 비 오냐? 아 막탕이라서 좀 멉니다. 이게 차도 막히고 하니까 한 시간이 그냥 걸리네. 아 차 너무 막힌다. 네디 요 리버 스테이 데어? 세임? 응. 비폴 프론트 시멘트 한 거 스테이 노 프라블럼이야? 응. 오케이 라만. 노 델티? 노. 슈어? 노. 나 세임 비폴 델티 노? 소리가 무슨 쫑카 오는 줄 알았네. 전화를 안 받아? 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돼. 이 골목에 들어가죠 차가? 들어가지는구나. 내 차는 좀 커가지고 빡신데. 아 여긴가 보다. 아 차, 비가 이렇게 오냐. 안녕하세요. 사람 많이 왔네. 주명 알았어 알았어. 많아. 잠깐만 이거 빼야 돼. 어 형님이 힘 쓰시는데. 아파. 신부님도 마이 시절 생각보다 좋네. 아, 뭐 이렇게 많어. 와, 엄청 많다. 이거, hello, hello. 그럼 아 너무 좋게 오케이 전부 다 와서 와 그다 언제 받아 헬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하고 오케이 너무 많다. 와 엄청 많네. 먹을 거는 안 사왔습니다. 사오려고 했는데 형님이 사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먹을 거나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굳이 사오지 말고 그냥 머리 헤어커트 해주는 거랑 그런 것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시작해. 잠깐 조금 릴렉스 좀 하고 해. 한 5분 정도 있다가 좀 둘러봐도 돼요? 그럼 촬영해도 되나? 여기는 뭐예요? 컴퓨터실. 아 아이들 잘해놨네. Online classes, they will have their classes there. 아 오케이. I met you before. 아야야 올레드 비. 오 이거 누가 형님 이거 한국 음식이네? 이거 다 식판 이런 거 다 저 쿠팟 사장이 다 이 산 거예요. 아 쿠팟 사장님도 계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아 역시 와 대단하시네요. 식당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도 머리 잘라주신대요. 네, 그럼요. 대단하십니다. 와 존경스럽네. 관장님 시험 좀 잘하세요. 세부에 진짜 좋으신 분들 많아. 불고기입니다. 불고기 와 대박이죠. 그래서 먹을 거 사오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이것도 지금 오늘만 하시는 게 아니고 토요일마다 오셔서 식당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인데 와 대단하십니다. 뭔가 작으신 분이 야 여기 어마어마하구나. 여기는 아이들 자는 데나 보다. 이거 저렇게 하면은 나라에서 지원이 들어와요? 없어. 지금 여기도 베드가 너무 낡았어. 없는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네 여기 베드가 없네 여기는. 베드를 좀 싹 갈아줘야 되는데. This is the room of the girls. 역시 여자들 방이라 좀 깔끔하긴 하네. 아 여기도 방. Girls also. 1층에도 있던데 1층은 뭐예요? 1층은 교회.
그 나라에서 지원도 안 해준다고? 근데 없어. 근데 이 사모님 뭐 돈이 많으시나? 여기 그 여기 저 큰 목사님 신부님 있지? 네. 이 앞에 큰 학교 하나 있지? 몰라요. 무슨 학교인데요? 대학교까지. 아, 네. 제법 꽤 이름 있는 학교야. 네. 거기 운영하시는. 아, 학교를 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네. 아. 내 이름도 여기에 붙여지겠네 이제. 와, 대단하십니다. 와, 한국 분들 몇 분쯤 계시긴 한데 제가 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네. 이거 컷 울써? 야, 헤어컷. 브레이드. 디어 헤어 봐. 모바디 마마 마빠빠바 왈라. 스타트나 아코가 다 해야 돼. 데이터 앞으로 죽여도 이틀 날렸어. 야미? 근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냐? 반찬 많던데? 근데 마니샤, 나 고울 마니샤. 오케이. 애프터 패밀리 시작 오늘 이틀 하니까. 아, 다 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먹고 해. 먹고 하라고요? 저 아이들 먹고 있어서 저는 커트 좀 하고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지금 식사하라고 해서 먼저 먹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디, 네. 커미언 아까도 이틀 할 거야. 저 직원들은 창피해서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커미언 투게더 식당. 야, 여기에서 기도하고 먹어야 돼. 어, 기도해야 돼. 어. 기도하라고. 이제 2차전 들어갑니다. 밥을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식당 사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완전 스파르타인데. 와, 이쪽은 보일도 알아. 너무 힘들다, 자르기. 어.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안 보여가지고 자르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부터 초스피드 갑니다. 아, 이제 거의 한 반 정도 자른 것 같은데 직원들이 시스템을 안 주네. 계속 준비하느냐고.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직원들이 지금 많이 와줬으면은 좀 수월하게 했을 텐데 어쨌든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How to cut? Just side. Side 언니? Yeah. 아, 오케이. 아, 이제 안 돼. 너무 힘들다. 어머. 아웃 컷이? 제 스타일. 숏. 올 숏? 오빠 오? 오빠 올까? 오케이. 예, 오케이. 미스터 앤디. 오케이, 노 프라블럼. 소리, 노 에어컨. 아, 이쪽에. 어. 미쳐볼까?
저도 네 걸바 이까오라나 아 그거 모르는데도 안걸려 CNN 여자 컷 한두 명만 좀 잘라달라고 해야겠다 모르는데다가 근데 여기서 해 여기 애프터 시야봐 어 저기 서 시야 안 돼 살 아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여자는 시앤이 조금 맡아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시앤이 흔쾌히 해준다고 하니까 네 저는 잠시 쉬러 나왔습니다. 와 너무 힘들다. 혼자 하려니까 부담감도 부담감이거니와 이게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인간적으로 아 되게 크고 좋아요. 엄청 큽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로 이렇게 본인 돈으로 이렇게 재단 설립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존경받을만 하죠. 아까 커트하는 와중에 그게 한인식당 하시는 식당을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프랜차이즈를 줘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분이 계신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분도. 덕분에 밥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유튜브로나마 인사 제대로 드릴게요. 셰인이 열심히 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 go now? Yeah, I go now. Okay. Thank you so much. Yeah, okay. 감사합니다. Yeah. Till next time. Okay. I will just send you the pictures and stuff. 되게 okay. God bless you. Huh? Yeah. Bless your business. Okay, thank you. 이번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바쁘셔서 거기 행사가 있다고 해서 글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 행사가 있으신가 봅니다. 지금 이제 두 명째 들어갑니다. 셰인 셰인도 고생이 많다. 괜히 나 따라와가지고 그래도 뿌듯하겠죠 안 원하면. 형님 여기 들어오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기준은 없고 이제 엄마 아빠 없으면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 사실.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근데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면서. 근데 왜 그거를 왜 정부에서 하고 말고 자식 어차피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도 하고 어 그래서 그거 정부에서 선택을 한다? 정부에서는 한 푼도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하는데 왜 그걸 왜 정부에서 왜 아이들을 지금 이게 한 30년? 여기 밥은 누가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해먹고 큰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으니까. 어 제 어린아이가 몇 살이에요? 한 3살 되겠네? 2살? 다 전부 다 필리핀 애들인 거죠? 그럼 한국에 피해 있는 애들 없죠? 그러니까 호키노라고 그러잖아. 네 호키노만 하는 또 고아들이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호키노들도 고아 애들 많아요? 엄마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다 달라 호키노 그래도 한국 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틀리겠죠 뭐. 아 호키노 재단이 따로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피노 고아생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생긴다면은 가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가보게 되면은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더워서 좀 힘듭니다. 셰인도 힘들어하네. 이거 하고 제가 다시 이어서 바톤 터치해서 하겠습니다. 바꿔 날라 어? 제가 자르겠습니다. 셰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끝났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봉사했던 헤어컷은 끝났습니다. 몇 명을 잘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많이 자른 건 맞고요. 너무 힘들었네요. 마지막에 셰인이 좀 도와줘가지고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겨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오케이 땡큐. 갈게요 이제. 가자. 가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케이. 땡큐. 네. 땡큐. 근데 매주 오시는 거예요? 아니, 2주에 한 번씩. 아, 2주 토요일마다? 고생이 많네. 여기는 도로공사 한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똑같네. 선거철이 다가왔나 또? 진짜 해도 해도 너무 자주 한다. 봉사했던 마치고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디스코.
디스코인데 뭐 차에까지 울리냐 엄청. 와 뭐야 에코가 이렇게 차가 막 방방 움직일 정도로 음악을 틀어. 오토바이 중앙선 넘어오고 난리도 아니다. 역주행들 다 역주행이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매장에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막히네요. 가는 길에 직원들하고 커피 한잔 시원하게 먹고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봉사활동 하게 되니까 흐뭇하고 좋네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봉사활동은 막탄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왔다 갔다 막 하는데만 너무 지쳐가지고 시티 쪽으로 코피노들이 지금 모여있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좀 알아보고 한번 사전 조사한 다음에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도 싶어요. 아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 5시가 넘었네요. 끝나는 시간이라서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혜인하고 레디 고생 많이 했고요. 저도 사실 오늘 못 가는 거였는데 저희 가족 행사가 좀 있었어요. 미셸 가족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못 가는 거였는데 제가 전에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 왔고요. 저는 이제 바로 가족 행사 참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